안녕하세요. IoT 마스터 오블입니다. 아카라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새로운 스위치 2종이 발매됐습니다. 둘 다 굉장한 기능을 갖춘 IoT 스위치인데요. 오늘은 1탄, 노브, 매직패드, 일반 스위치를 합친 듯한 조명 스위치 정점, 터치스크린 다이얼 V1을 소개합니다. 아카라의 터치스크린 다이얼 V1이고요. 기본적인 스마트 기능은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패스. 다양한 장면 제어 기능과 개인 맞춤형 미적 요소를 갖춘 다용도 노브 스위치. 이 한 줄이 이 스위치의 모든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기능적 요소, 심미적 요소를 다 갖췄다는 뜻이겠죠? 우와. 사용설명서와 설치설명서 전 필요없죠? 피스도 일반 피스, 스위치 박스용 피스 두 가지를 줬고요. 가장 중요한 다이얼 V1 스위치입니다. 우와, 휠 느낌이 아주 좋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터치형 원형 스크린, 뒤쪽을 보시면 물리 스위치 두 개 L1, 2가 들어가죠. 당연히 중성성 있어야 하는 스위치고요. 이렇게 베이스를 먼저 설치해 준 뒤 위쪽을 걸고 눌러주면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이 스위치는 무려 물리 스위치 2구와 무선 스위치 6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6구엔 조명을 담을 수도 있지만 전동 커튼, 블라인드 또는 다양한 아카라 기기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터치로 넘겨가면서 조작이 가능한 거죠. 일반적인 온오프의 스위치가 아닌 다이얼이 들어있으므로 커튼, 블라인드, 디밍, 색변환 등 아주 디테일한 작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제가 이 스위치를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여기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온습도 감지 센서와 근접 감지 센서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냐면 IoT 하시는 분들은 스위치를 안 켜기 위해서 다양한 센서류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 제품은 5가지 근접 감지 센서가 되어 있어서 20cm, 60cm, 1m, 1.5m, 2m 조절을 통해서 내가 근처에만 가도 불이 켜지거나 혹은 좀 멀리 있어도 감지만 되면 커튼이 닫히는 등 다양한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온습도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이 화면에 온습도를 표시할 수 있음은 물론 습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환풍기를 켜고 에어컨을 켜고 난방을 켜는 등 다양한 자동화의 트리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밤에 물 한 잔 먹으러 주방에 나갔을 때 불이 환하게 켜지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렇다고 안 켤 순 없고 그럴 경우 근접 센서 일정 거리 해놓고 시간대를 설정해두면 밤에는 간접등만 은은하게 켜지도록, 낮에는 스위치 근처에만 가도 주방불이 전부 다 켜지도록 이런 식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또한 이 원형 화면에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으로 날짜, 온습도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조명을 띄워둘 수도 있고 화면 보호기를 띄워놓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작동되면 얼마나 편리한지 한번 볼까요?
어떠신가요? 아카라에서 새로 나온 스위치 터치스크린 다이얼 V1 굉장히 신박한 제품이죠? 아카라는 이미 스위치 H1, 노브 스위치, 매직패드 S1 등 상당히 퀄리티 높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세 가지를 합친 듯한 제품을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터치스크린도 편리하고 스위치도 무려 물리 2구, 무선 6구, 8구 스위치에 가까운 다양한 조작이 가능하고 다이얼로 편리하게 디밍이나 색변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습도 감지 센서, 근접 감지 센서를 탑재해서 다양한 자동화의 트리거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따로 센서를 구매하거나 설치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점도 없는 건 아닌데요. 30만원 정도 하는 다소 높은 금액과 터치스크린이 약간 작아서 손이 좀 두꺼운 분들이나 눈이 약간 침침하신 분들은 사용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다른 센서류들을 구매 안 하고 스위치도 최대 8구까지 되므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터치스크린도 조금 작긴 하지만 다이얼과 같이 사용하시면 그렇게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카라에서 작정하고 만든 최고급 스마트 스위치 터치스크린 다이얼 V1 인테리어 계획하신 분들은 생각해두셨다가 설치 후 편리하게 사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아카라의 새로운 스위치를 알게 돼서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전 다음번에 더욱 신기한 제품, 다양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IoT 마스터 오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